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향기. 뭐 향기나 냄새 중에 좋았던 게 있나요? 근데 확실히 제가 알기로 정재열 씨 같은 경우는 여자의 향기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하나는 민감해요. 발냄새. 무슨 소리야. 저는 냄새가 안 나는 걸 좋아해요. 신기하더라고. 나는 근데 발을 아무리 씻고도 냄새가 나거든. 아무리 씻어도 발에 있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? 그럼 눈가 이상하지. 그렇지 않은데? 나 그럼 안 나는데? 뭐 약간 안 씻어봐서 모르는 거야. 내가 봤을 때. 흔히 말하는 암내. 저 여자한테 암내는 안 나지 않아요? 저도 여자한테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어요. 아. 그 견냄도 사실 씻어도 좀 나지 않아요? 아! 좀 왜 싸다며! 이게 씻으면 안 나는데 좀 있으면 또 나고 그러지 않아? 그게 홍어처럼 묵혀있어서 그래. 여자들 생각할 때 남자들은 생리를 할 때 그 냄새를 맡는다, 피냄새를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? 저는 태어나서 여자의 그 냄새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평소에? 네, 평소에. 잠깐만, 내가 말을 다시! 자, 편집! 뾰로롱! 내가 멘트 칠게. 저는 태어나서 여자의 생리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. 아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되게 민감하다고 들었거든요. 냄새가 날까봐.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뿌리시잖아요. 막 이렇게 뿌리잖아. 저렇게 뿌릴 정도로 좀 나지 않는지, 전혀 나지 않는데? 아, 근데 진짜로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분들 생리 냄새를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, 아마. 뭐 여자친구가 이런 향수를 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? 저는 이 요향! 제가 되게 좋아해요. 그건 진짜 안 좋을 수가 없나. 우리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옛날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줬는데. 근데 여자나 남자나 진하고 독한 거 머리 옆에 있으면 머리 아픈 거 싫어하는 것 같아. 뭔가 향수 9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시향을 해보고 냄새에 대해서 어느 냄새가 제일 좋은지. 향 되게 좋다. 좋아요. 은은하니 좋아요. 머리가 아프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. 이 향수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향수 순위권 안에 포함돼. 그럴 것 같아요. 뭔가 예. 비누향 느낌? 씻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스킨 바르면 이 냄새가 나요. 그러네. 약간 네. 씻고 나온 느낌이네. 씻고 나온 느낌. 약간 설레는 느낌이 싹인데. 2번. 아, 요거는 약간 데이트 느낌. 아, 약간 힘 좋네. 신경 썼어. 약간 소개팅 나간다. 맞아. 약간 요거는 약간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, 제 생각에. 약간 무게감이 있죠. 그쵸? 네, 약간 느낌이 있네요. 이거는 저는 좀 별로예요. 아니다. 좋다.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. 나 이거 아는 향인데? 이걸 랑방 거지. 네모난 거에다가 약간 천이 붙어 있는 거. 맞아. 소름돋아. 이것도 실제로 되게 인기 있는 이거 좋아. 오, 요거 좋다. 난 요게 좋다. 좋다. 비누 냄새. 이거 좋다. 이거 되게 자연스럽고 약간 이거 학생들이 뿌리기 좋네. 약간 사람이 약간 쾌활할 것 같고. 근데 향에 되게 이런 많은 의미가 담겨있네. 저는 되게 싫어해요. 진해. 확실히 진하긴 한데 저는 이거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이런 향이 오래 갈걸? 약간 남자 목욕탕 가면 스킨 냄새. 맞아, 이게 뭐냐면 아저씨 스킨 냄새. 오, 달콤하다. 좋다. 저 별로예요. 왜? 달달한데? 자몽향은 나요? 나 약간 과일향 좋은 것 같아.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. 이게 좋다. 고급스러워. 뭔가 약간 보라색깔 옷을 입은 여성에서 맞네. 약간, 그치? 맞네. 이거 여태까지 향수들의 딱 중간인 것 같아. 자연스럽지 않아요? 맞아. 이거 유피디님의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납니다. 유피디님 냄새. 이 냄새 맡기도 싫어요. 이 사람 싫어해가지고 깜짝 놀랐어. 맡자마자 얘 냄새 나가지고 신기하다. 저 이거 좋아해요. 이 향 좋아요. 맞아. 민지한테 약간 냄새 나. 조금 중성적인 향. 이게 박서준 향수로 유명하대요. 저는 약간 나이대가 있는 느낌이에요. 방금 그 향수는. 이동 오빠는 무슨 향수 뿌려요? 저는 제가 쓴 향수 청소예요. 본인 마법사 아세요? 뿅 나타났는데 바로 나왔어. 하나 둘 셋 뿅. 제가 쓰는 향수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. 근데 이거 두 개는 저는 호불호는 없다고 생각해요. 남자들 제일 많이 뿌리는 향수.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? 그 약간 남자들 스킨 딱 바르봤을 때. 맞아. 아니 왜 그 사이에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? 아, 제가 자주 쓰는 향수 여기 있거든요. 겨바바토스라고. 너무 무거운 향기는
보통 그런 거 같아요. 오. 막 옆에 딱 지나갔는데 머리 아프고 짱, 쌩, 빵 이렇게 빡코 빡 찌르고 이러면서 아 지나가다 아 머리 아파 약간 이런 느낌 나니까 조금 연하고 은은한 게 은은하게 맞아요. 향이 근데 안 보이지만 엄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. 제일 이건 백입니다. 존바 바투스 같아 원래? 뭔지 알아? 마이마 아 맞았어. 나 괜찮네. 냄새 잡아버렸어. 어때?